그렇지. 형, 라켓이 뭐, 아니죠. 그때 라켓이 먼저 가야 된다는 거. 라켓이 나를 끌고 가는 거니까, 이거. 어, 라켓이. 끌고 가야 돼, 끌고. 이 라켓이 끌고 가야 돼. 반응이 내 몸이 반, 눈이 반응하는 게 라켓이 공이 철로 가야 돼. 따라. 이게 나가는 거라고. 어? 어어어어 이런 식으로 끌고 가야 돼. 반응이. 왜? 촬영 때 왜 안 하는 거야? 좋은 냄새 난다. 봐봐, 이런 애니까 너 오늘 뭐 하고 왔어? 좋은 냄새 난다. 어, 번개하고 왔대요. 번개하는데 왜 향수를 뿌리고 와요? 안 뿌렸어요. 이거 옷 새 거예요. 제 살냄새. 요즘 뭐 하고 지내나요? 뭐 연락도 안 받고 촬영도 안 오고. 경민아, 우리 맨날 혼자 있잖아, 우리 둘이. 아, 전 항상 레슨 하면서도 공을 이렇게 회원들한테도 올리면서도 아, 유천이 형 뭐 가르칠까? 진짜 얘 같이 운동하고 싶다. 아, 경민이는 촬영하고 있을 텐데. 어? 어 이, 핸드폰 봤는데 갑자기 권도용 클럽을 갔네? 와, 그때 민턴트립 권도용 코치랑 찍고 나서 아, 둘이 이제 친해지고 이제 나를 이제 완전 밀어냈구나 하면서 이제 좀 마음 아프고 아... 마음 아프고 있었는데 진짜. 네, 민턴트립 고정 해설진은 이제 박경민, 권도용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모였잖아요. 사실 이제 주호는 항상 저희랑 좀 동떨어지게 다른 데 나가잖아요, 항상. 근데 저랑 경민이는 항상 같은 자리에, 그 자리에 저희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죠? 어,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주호 제 경기 영상 봤나요? 아, 저는 진짜 다 봤습니다. 그럼 좀 저 라이브 방송 할 때도 네 들어가서 저는 그 사칭 아닙니까 다? 라이브 방송 뭐 했어요? 모르죠? 라이브 방송도 모르죠. 아, 저가 그때, 이렇게 저, 그때 저번에 형님과 저랑 이제 경민이가 좀 형님의 관심 별로 없어. 저는 멀리서도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맞아. 하나라고 생각한다. 맞아. 저 깎아내리고 자기 올리는 거. 경민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는데 제가 더 형님을 더 사랑하지. 경민이도 물론 사랑하겠지만 네. 전 더 많이 사랑한다. 저희 천원대 이후로 연락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희 사실 비즈니스예요. 경민이 한 번 저랑 한번 전화 통화하죠. 박지훈은 아닙니다. 예. 네. 아무튼 뭐 경기를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간접적으로나 영상물로나마. 봤습니다. 네, 뭐 피드백 간단히 해주시죠. 아, 근데 진짜 전 솔직히 말해서 그 거의 결승전 영상 또 보면은 태우, 정태우. 아, 에이조. 아, 뭐 말하는 줄 알았어. 우리 준자강. 아, 저는 그거 안 봤습니다. 저는 에이조. 에이조. 왜냐면은 준자강 경기야 뭐 허동영 거기는 제가 스코어는 봤어요. 네. 일부러 경기는 안 봤어요, 근데. 네. 그리고 그 다른 경기 봤는데 그 권태우님이랑 전민영님. 네. 맞잖아. 네. 어, 전민영님 잘하는 팀이었는데, 네. 어, 근데 그 예건옥 분도 잘하시는 분인 걸 알고 있고, 네. 근데 유천이 형도 잘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좀 이제 거기를 뭔가 경기는 졌지만, 네. 하, 뭔가 저는, 아, 이거 나가도 되나? 근데 그분들한테 좀 제가 실력은 저는 뭔가 더 형님이 더 좋았다 생각하고. 컨디션이 좋았다고 봐야죠. 어, 그쵸. 네. 근데 뭔가 게임의 리드는 확실히 유철이 형이 가져가서 네. 거기도 많이 당황해서 허겁지겁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오, 많이 진짜 확실히 내가 없어서 더 잘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에이조 뛰면서 그 정민 있잖아요. 이거 네. 네. 이런 것만 하지 말자 진짜. 어, 그것만 그래서 좀 그래 결과가 좋았던 거 아닌가 싶고. 그자 나 쉬지 않았어. 나 계속 뛰었어. 어, 맞아요. 진짜. 그게 어. 그렇게 해서 뭔가 더 자신감도 있어 보였고 어. 자신감도 있어 보였으면서도 더 상대팀은 좀 정신 못 차릴 때 막 더 막 달려드니까 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어, 진짜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별로 영향가 없는 피드백이었고요. 네. 네, 경민이 한번 네? 요즘에 좀 운동 많이 하니까 우리 운동 요즘에요? 네. 운동 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고 어, 일단 저랑 준장은 뛰었잖아요. 네. 저랑 준장은 뛰었는데 아직도 중간볼이 너무 부족해요. 중간볼이 아 심각하다 이 정도. 너무 밀려서. 너무 밀려. 어.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팔꿈치가 가다 보니까 어. 공이 완전히 뿌려지지도 않고 공이 살아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계속 뒤에서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뒤에서 이렇게 빼는 순간 상대방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저도 너무 이렇게 압박을 받는 것 같은 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간볼을 최대한 앞에서 처리하는 네. 네.
앞에서 쳐야 돼. 그리고 뒤에서 때리려고 하지 말고. 네. 그리고 그 있잖아요. 서브 리시브, 서브 리시브 받을 때 네. 뒤로 물러나지 말고. 네. 근데 그거를 랠리 중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네. 랠리 중에서도 조금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아. 좀 있어가지고. 그 뒤로 물러나는 거는 어떻게 해야죠? 와. 뒤로 물러나는 거요? 네, 자꾸 내가 있잖아, 때리려고 경리가 막 잡을 때 네. 뒤에서 조금씩 눌러줘. 그 같이 움직이면서 어. 공간을 좁혀줘야 되는데 가져야 뒤에서 돼, 같이. 같이 가지고 경리 열로 갔으면서 몸이 조금은 가져야 되고. 그럼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요. 네. 우리 12월에 시험 나가잖아. 네. 우리 그때까지 우리 좀 그걸 고쳐보자. 조금씩만 먼저 나가 안 나가? 주? 네. 지금 알아서 하겠지. 12월 무슨 시험? 민이 꼭 김규태 그냥 12월 그냥 나오는 거. 아 그냥 아직 정하는 건 없고 정하고 없고 홍종민 나와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저희 이제 12월에 이제 박형민 한번 박주 한번씩 이렇게 좋습니다. 네. 그전까지 좀 내가 중간포를 제대로 커버해야 이준혁 뭐 호동혁 이길 거 아닙니까? 네 확실한 거는 전이는 이제 많이 좋아졌다. 엄청 좋아졌어. 네 전이는 확실히 좋아졌고 전이는 기본이지. 네, 후이가 조금 이제 후이가 쓰레기다. 능력치가 이제 5에서 전이는 5에서 4.5라 치면은 어. 전이가 이제 3.5 정도 되지 않나. 후이가? 네. 후이가 3.5? 네, 후이가. 후이 3.5 너무 많이 줬는데? 아, 그런가? 3? 확실히 2.8 확실히 경기를 좀 많이 해봐서 네. 좀 약간 그리고 마지막에 경기할 때 경민이가 딱 끝나고 나서 아, 형 이제 알겠다 그러잖아, 너가. 네. 많은 걸 깨달았죠. 어, 너 얘가 마지막 경기하면서 깨달았대. 아, 형이 진짜 이게 진짜 부족하구나. 얘 진짜 이게. 그리고 치명적이구나,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나랑 상대방이랑 나랑 때리는 게 똑같이 템포가 똑같은데 땅땅땅 똑같은데 갑자기 유치원한테 가잖아? 공이 느려져 갑자기. 공이 느려져 진짜로. 아니 공이 느려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공이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밀리고 있어. 근데 앞에서 봐도 공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이 종 지금 습관이야. 지금 타이밍에는 쳐야 되는 공인데 아직도 안 치고 있어? 네, 아직도 안 치고 있어. 공이 안 날라와 뒤에서. 어? 이거 그냥 또 밈이 될 것 같은데 모코치는 뭐라는 줄 알아?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이래. 이것 때문에 5점 주고 이것 때문에 5점 못 따고. 모코치가 누구예요? 모코치 그러니까 뭐 파주에 있는 모코치가 아 그게 너무 심각하대. 아. 우리들이 경기하는 거 보면은 네. 저 형 왜 이렇게 공을 아직도 안 치고 있지? 그 생각을 한대. 제가 말하는 아니 공이 개 좋은데 왜 그걸 자꾸 밀려치지? 그래서 오늘 그걸 좀 해봅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항상 고생해주시는 저희 PD님 형수님 항상 감사하고 저희 영광을 항상 형수님께 돌리겠습니다. 밥 사요. 아 오늘 바로 끝나고 밥 먹으러 갑니까? 갈까요? 진짜 그 뒤에 뒷사이드 보면은 저 뒷사이드에 압박감이 너무 없어. 진짜 전이는 진짜 이게 막 달려가서 막 세게 치고 막 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후이 같은 거 보면 아예 진짜 후이가 아예 밀리는 게 많아. 그치? 그러니까 진짜 후이에 네. 진짜 너무 차이 나. 그러니까 하나 때리고 자꾸 컷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도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연타 훈련도 오늘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짜 연타 일단 오케이 뭔 말을 그 연타 훈련 하고 그리고 앞에서 그치. 그래서 그리고 내가 좀 더 이게 맞춰서 주니까 여기 험플 레슨 할 때는 조금 어느 정도 나오거든. 잘 따라가지. 근데 이제 게임 할 때 하나도 안 나. 근데 맞아 뒤에 피지컬이 너무 없어서 앞에는 진짜 피지컬이 좋거든. 이제 스윙 빠르고 압박감도 있고 자신 있게 들어가는데 후이 가면 뭔가 그냥 스매시 커트 이렇게만 아니면 여기서 빠르게 진짜 시작부터 똑같이 스미 때리고 빠르게 연타 드라이브 하게끔 이런 훈련을 해야 돼. 오케이. 일단 주코치님이 앞에 서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 볼 앞에서 못 잡는 빠져나가는 공들 최대한 빨리 처리해 줘요. 뒤에서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좀 더 움직여서 최대한 내가 좀 더 빨리 움직여서 처리를 빨리 하려고 해요. 알죠? 앞에서 처리하려고. 네. 뭔가 뒤에 형이 피지컬이 좀 약해. 뒤에 이제. 그렇지. 준비하셔야 돼. 이런 거. 보이죠? 잠깐. 너무 조금만 살짝 치. 아니 방금 백핸드
그 느낌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액션이 많이 나와. 네, 그거 엄청 나와요. 그거 뒤에 있어요? 조금 너무 앞에 있었어 방금. 근데 기르니까 너무 밀리니까 조금만 스톱. 오케이 아 준비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이런 거? 형 이미 나갈 시간에 날랐어요 저거. 네? 날리라고? 네.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준비 하나 둘 몸이 더 가야 돼요 형.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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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야, 그쵸. 그렇게 밀린 상황 속에서도, 어? 지금 컨트롤이 안 되잖아. 마지막 친 공이 요 정도 떴거든요, 지금. 어? 요 정도? 그럼 어떻게, 준장에서 어떻게 돼? 그냥 앞으로 돌아버리는 바로 전진이지. 어? 형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면서도 최대한 내가 안 뛰게 주려고 해야 돼, 안 뛰게. 어? 그리고 드라이브 칠 거면은, 최대한 앞에서. 이런 식으로. 앞에서 안 뛰게. 잡아줘야 돼. 어? 잡아주는 게 내가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공이 뜨는 거예요. 어? 지금 그 스피드로 연습을 해야 시합 때 좀 나올 것 같아.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하나, 둘. 이것도 뒤에서 친 거예요, 형. 어? 이거예요, 형 지금 친 게. 이거라고. 지금 이거 뒤에서 치는 거예요. 어? 내가 앞에서 쳐야지. 어? 앞에서. 어? 형! 이게 내가 옆에 보는 순간 끝난 거예요. 어? 내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이런 느낌으로. 어? 다시. 이런 느낌으로. 근데 내가 이렇게 보는 순간 끝난 거야. 어? 느린 거죠. 그렇죠. 아니, 조금 더 빨리 움직여, 빨리. 라켓이 그리고 뒤로 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 앞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렇지. 어? 컷할 거면은 그냥 아예 내 스윙이 앞에 있어야 돼. 그냥 앞에서 커트, 앞에서 드라이브. 어? 앞에서 드라이브 쳐봐요. 둘, 그렇지. 야, 몸. 드라이브. 둘, 준비. 아, 드라이브. 둘, 그렇지. 지금 그 느낌 그대로. 이제 빨리 움직여야 알겠죠? 네? 최대한. 안 되면 잘라야 되고, 팔부터. 그리고 몸이 이렇게 뒤로 간 게 아니라 몸이 앞으로 가자, 앞으로. 자, 하나, 둘, 그렇지. 어? 걔 잘했어요.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아, 준비. 앞에? 빨리 움직여.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뒤에 빨리 움직여, 뒤에. 둘, 그렇지. 형. 그런 느낌으로 날라야 된다고. 어? 지금, 내가 지금 공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방금 공, 어? 내 스텝으로 갈 수 없어. 그냥 일단 날라서 컨트롤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빨리 움직여요. 앞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 뒤에서 같이 움직여줘야지 지금처럼. 그리고 이제 빨리 움직인 상태에서 최대한 내가 앞에서 그리고 컨트롤 지금 할 때 지금처럼 그렇게 빨리 움직여주면서 형이 이제 아까도 봤지만 커트뿐만이 아니라 드라이브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한번 이제 이렇게 정신없이 뛰다가 무조건 정신없게 오지 않고 한 번씩 여유가 있을 때 있잖아. 그때 이제 기술이 나와야 돼. 대각 드라이브, 뭐 직선 드라이브 뭐. 근데 여유 있게 가려면 일단 빠르게 가야 돼. 무조건 빠르게. 공이 좋게 와도 빠르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뒤에 간격 뒤로 물러나지 마요. 알겠죠? 하나, 둘, 준비. 자, 난 이렇게 밀래. 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이런 거. 둘, 그렇지. 빨리 처리해야 돼. 하나, 둘. 더 앞에서 처리해야 돼. 그리고 더 눌러줘야 돼요, 형. 어?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이것도 더 눌러야 돼요. 하나, 둘. 형, 앞에서 쳐요, 더.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다 그 좀 더 앞에서 어? 빨리 갔는데 좀 더 앞에서 칠 수 있는데 어? 내가 늦어도 내 몸이 늦어도 앞에서 치려고 해봐요. 내 몸이 늦어도 알겠죠?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근데 푸쉬를 이렇게 안 걸어주면은 이런 공이 안 와. 푸쉬를 때려줘야지 이런 공이 나. 그러니까 파트너한테도 툭툭 때려줘 라고 해야지 형이 이제 이런 공이 오는 거야. 아 준비? 아 이게 나머리만 아, 원래 나머리 하나 둘 아 둘 그래서 하고 너무 앞으로 가지 말고 아 둘 아 둘 준비 아 둘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형 아 둘 준비 아 아 둘 준비 아 둘 그렇지 아 좋다 뒤에 커버해요 둘 준비 아 아 둘 야 그렇게 때릴 거면은 어? 더 눌러줘야지 더 잡아줘야지 어? 형 지금 여기서 때렸는데 여기서 때렸어요 형 이 높이에서 때렸어 근데 네트에서 근데 이 높이에서 때렸으면 당연히 네트에서 어? 붙어서 가야지 내가 위에서 때렸으면 공이 밑으로 가야 되는데 위에서 때렸는데 어떻게 공이 이렇게 가요 안 단다 이런 거 안 단다 이런 거 틀어버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너무 어쩔 수 없이 뒤에서 잡을 수 있는데 형 그러면 일단 컨트롤이 돼야지 안돼 알겠습니다 형 집중해요 집중 하둘하둘 준비 하둘하 이게 보는 거 안 준비 하하둘 그래 이렇게라도 떨어져야지 어 늦었잖아요 지금 어 하둘하둘 준비 하하둘 준비 형 준비해요 둘 준비 하둘 준비 하 이런 거 둘 그렇지 준비 나 이렇게 반대 봐줘 둘 준비 하하둘 허리업 힘들 때 허리업 아 이거 허리가 어 허리야 아 준비 하하둘하둘하둘 준비 하둘하둘 그렇지 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 공이 빨리 갔는데 지금 몸이 더 빨리 가서 내 앞에서 컨트롤도 되고 하하둘하둘하둘 준비 하하둘하둘 그렇지 하둘하둘 준비 하둘 준비 커트 둘 그렇지 다시 아니 됐다 그래 이따 제가 편집할 때 한번 봐봐요 뒤에 움직임은 형이랑 비슷해요 진짜로 아둘 봤죠 형 아둘 준비 다시 아둘 준비 아둘 준비 아둘 준비 아둘 그렇지 일단 내가 몸이 쭉 가준 상태에서 내가 앞에서 처리하잖아요 어? 빨리 여기서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쳐야 된다고 형 쉬지 말고 빨리 오세요 아 준비 아 어차피 형 볼 수 있잖아요 그 편집할 때 그렇지 커트도 해줘요 뒤에서 커트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아 준비 준비 그렇지 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형 거 동영상 시청하는 사람들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형도 형이 편집할 때 보면은 몸도 빨리 가는 것도 당연히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앞에서 칠 수 있는 거거든 형 내가 발이 느린 걸 봐야 됩니까? 아니 근데 뭔 차이야? 당연히 주호코신보다 발이 느리긴 하겠죠. 내가 더 빠르지 않나? 근데 형,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이 신경 써야 될 거는 앞에서 치려고 해야 돼. 네. 지금 충분히 지금 아까 방금 여기 연습한 거 있죠? 충분히 빨리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움직여야 돼, 그 형 시작할 때. 근데 그 상태에서 형이 앞에서 치려고 해야 돼, 앞에서. 최대한 앞에서 내가 공을 처리하려고 해야 돼. 내가 공이 네트에서 깔아서 보면은 내가 의외로 내가 빨리 가서 치는 공이 어느 정도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공이 조금 떠버리면은 내가 더 힘들어요. 이렇게 컨트롤 하기가. 어? 그때 더 집중해서 더 눌러줘야지. 더 잡아줘야 돼요. 어? 공이 좀 더 뜨면 더 잡아주고. 어? 공이 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내 몸이 빨리 더 가서 앞에서 쳐주려고 하고. 한 번 더 해보자. 앞에서 처리. 네? 커트 해도 되고 드라이브 쳐도 돼요. 커트 드라이브.
그 움직이고 나서 앞에서 처리하는데 컨트롤 알겠죠? 최대한 일단 컨트롤 해줘요. 하나 둘 준비 그렇지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준비 움직여요 형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형 둘 준비 형 둘 준비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형 그렇게 앞에서 처리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야 뒤에서 어? 어우 저 일부러 헛스윙 하는 거다 헛스윙 게임 때 이런 상황이 있거든 좀 형! 형! 이 연습을 많이 하면은 반응이 있어야 돼 네. 중간볼이 되게 타이밍 늦춰서 치는 경향이 너무 세가지고 형이 뭐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마요 형 일단은 내가 컨트롤이 돼야 된단 말이야 내가 앞에서 컨트롤이 돼야 돼요 형이 뒤에서 잡기 형이 뒤에서 잡기 때문에 형이 이렇게 뒤 형이 빼는 순간 상대방 들어와 버려요 어? 형이 뒤에서 잡기 때문에 앞에 와봐요 네, 이 상태에서 형이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상관이 없어요 어. 근데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 순간 끝난 들어와 버려요 네. 아. 오마이 알겠죠? 어. 네? 최대한 내가 이렇게 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더 빨라야 돼 몸이 빠르게 간 상태에서 최대한 길면 어떻게 일단 뻗어야지 길면 내가 간 상태에서 뻗어야 돼 점프라도 그렇지 점프라도. 그렇지 내가 라켓으로 뻗어둔 상태로 그 상태에서 앞에서 치려고 해야 돼 앞에서 그렇지 형 라켓이 뭐 아니죠 그때 라켓이 먼저 가야 된다는 거 라켓이 나를 끌고 가는 거니까 이거 어 라켓이 끌고 가야 돼 끌고 라켓이 끌고 가야 돼 반응이 내 몸이 눈이 반응하는 게 라켓이 공이 저리로 가야 돼 따라 형이 나가는 거라고 어? 이런 식으로 끌고 가야 반응이 둘 준비 여기 보고 둘 그렇지 앞에서 둘 준비 둘 준비 반대 보자 둘 준비 둘 그렇지 준비 둘 준비 움직여 둘 그렇지 둘 준비 둘 준비 둘 봐봐요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게 다시, 뭐야 아, 그림 안 나왔어 다시 공이 뭐 다시 하자요 다시 죽여줘야 돼 공을 형 한 번에 합시다 자 어디 둘 그렇지 앞에서 둘 그렇지 그렇게 앞에서 그렇지 앞에서 둘 준비 쏘리 둘 그렇지 준비 형둘 그렇지 잘했어 둘 앞에서 둘 준비 앞에서 둘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앞에서 처리하란 말이야 거기 방금 우리 눌렸죠? 지금처럼 눌렸어야지 오 마지막 괜찮았어요 어. 그렇게 맞아. 어? 형 움직이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려고 하고 일단 어? 최대한 내가 중간볼 뒤에서 앞에서 처리하려고 앞에서 허리업 너무 힘든데 게임 때도 이런 랠리를 해야죠 계속 했었죠 그렇죠. 해야죠 많이 했었죠 특히 네. 저랑 네. 저랑 준장했을 때 이렇게 뛴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 아니었죠? 내려가는 거랑 별로 흔들지 않습니다 앞에서 끝날 네. 안 되면 올리고 연습해 주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앞에 사람과 좀 네. 간격을 붙어주면서 그 위치에서 최대한 옆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앞에서 처리하려고 해야 공의 형 템포가 빠른데 형이 더 뒤에 있고 움직임도 지금처럼 안 가져가고 하니까 형한테 공이 갔을 때 템포가 늦어진단 말이야 어. 그러다 보면 형이 지금 중간볼 잡았을 때 상대방들이 다 들어왔어요 지금 이번 대회에서 형 중간볼 잡잖아요? 동영이가 바로 들어오더라고 네, 중간볼 특히, 잡잖아요? 특히 동영이 그냥 들어와 버려 동영이는 애초에 앞에 전진 엄청 전진한 스타일이어서 그러니까 얘가 이게 보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안 들어와 근데 이때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 보이는 거야 이때 안 들어오는 거야 뭐야 어? 오케이 그러면 상대방이 들어오지 않는 그 조건 내가 라켓을 먼저 뻗는다 그럼 절대 못 들어온다 그렇죠 그 라켓을 네. 이렇게 앞에서 보여준 상태면은 네. 웬만하면 잘 못 들어와요 아. 그렇게 형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라켓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계속 주면은 템포가 늦어질 수가 없어 들어오는 타이밍을 못 줘요 오케이.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지금 형이 이렇게 계속 아까 말했지만 경민이가 이렇게 앞에서 하고 있어 이제 이게 계속 되다 보면은 여유가 있다 이따가 놓거나 들어온다 그때 누르고 이게 보면서 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시간이 생기면 지금 처음이 아직은 여유가 없으니까 아직은 막 하지만 근데 이게 내가 문제를 알고 나 고치고 싶거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나도 너네랑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 또 주원 또 이제 또 레슨도 바쁘고. 아유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를 시청자들이 보고 따라한다.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연습을 해야 따라하는 걸. 이걸 해야 되니까 똑같이 뭐 공을 띄워주고 못해도 뭐 네. 어떻게 뭘 방법이 있을까? 아까 또 말했잖아. 뭐 푸더크 훈련도 그렇죠. 차고 나가는 푸더크 네. 뭐 잔발했다가 그렇죠. 서로 파트너 한 명이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형님이 지금 파트너고 제가 잔발하고 있어. 그러면 형이 갑자기 여기로 찍어줘 봐요. 여기다가 이렇게 차고 나가 이런 훈련을 서로 할 수 있어. 뒤로 하든 뒤로 스플릿을 이용해서 차고 나간 연습. 잔발 공 네, 굳이 안 눌러줘도 돼. 형이 그 이렇게 한 상태에서 형이 공을 가지고 있다가 공 던져주면은 그거 그냥 터치해도 돼요. 터치만. 아니면 잡기. 손으로? 응, 손으로 잡아도 되고. 아니 손으로 쳐도 되고. 잔발한 상태에서 내가 던져주면은 그때 다리 벌리고 딱 차고 이렇게 가주는 여러 가지 연습만 해도. 이건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 스텝의 속도, 반응 속도 이거 관련된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초급자들은 쉽지 않아. 초급자들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게 그냥 뻣뻣해서 이렇게 친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연습이 되냐? 잠발. 네. 자. 아, 잠발 제가 던져드릴게요. 어떻게 던지죠? 랜덤. 이제 랜덤으로 갈 거예요. 이제 잠발하다가 제가 던지면은 그때 이제 탕 차고 이렇게 갈 거예요. 준비. 하나, 둘, 그렇지. 일단은 최대한 내가 멀리 주려고 해야 돼.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준비. 하나, 둘, 그렇지. 이게 잠발하고 제가 던지면은 하나, 둘, 어떻게 돼 있어요? 잠발하고 던지면 다리 봐봐요, 다리. 둘, 그렇지. 잠발하고 이렇게 다리 봐봐요, 다리. 둘. 딱 이렇게 차고 나간단 말이야. 둘, 준비. 이렇게 둘이서 할 수 있는. 둘.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밥 뭐 먹을까? 둘, 준비. 둘. 이렇게 연습하면은 훨씬 내가 차고 나가는 힘도 생기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할 말 좀 있는 것 같은데. 형, 어때요? 형이랑 아까 한 거 똑같아요. 좋은데, 이거? 네. 특히 초보하면 이 공 올리기 어렵다면 네. 던져주는 것도. 근데 이제 네. 지금처럼 던졌을 때 다리가 던졌을 때 그렇죠. 그래야 내가 연습이 돼요. 이거 잔발 왜 치는 겁니까? 네? 잔발 왜 치는 거예요? 내가 근력? 내가 이러고 있을 때 내가 딱 이렇게 차고 나갔는데 더 쥐기 위해서 지구력 힘들게 하려고 그렇죠. 네. 몸을 지구력 하체 근육 혼자 시켜라.